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이게 카메라 켜지기 때문에 새로 인사해야 돼요. 네. 엄마 인사 좀 해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목소리 나와도 엄마 누군지 몰라요. 뭐 하도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. 뭐 두 분도 따로 살지 내가 이렇게 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우스갯소리고 아빠한테 내가 아까 전에 따로 살지 내가 아빠 보면서 이야기했잖아요. 네. 그건 이제 같은 남자다 보니까 무슨 공감대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 거고 내가 이제 이 사주 팔자를 적어보니까요. 이 말은 엄마한테 더 어울리는 말이에요. 엄마한테. 엄마가 남편 옆에 계시는데 저 있어도 할 말은 합니다. 예. 엄마 사주 자체가 남편 덕이라는 게 없어요. 어째 보면. 부모의 덕도 없고 형제 덕도 없고 이제 점차 시작된 거예요. 부모의 덕도 없고 형제 덕도 없고 내가 성인이 되면 내가 어디든지 다닐 수도 있고 어디든지 일도 할 수 있잖아요. 20대는 남 밑에서 일을 하든 기술을 배웠든 열심히 돈을 벌어서 30대는 조그마한 내 가게를 가지고 혼자서 편탄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. 엄마 사주대로라면. 그나마 내가 부모 덕을 봐서 공부를 했으면 공무원이라든지 나라밥을 먹으면 내가 안정적으로 또 살아가는 거고 금전 아니면 내 이름하고 알리고 살아가야 둘 중에 하나를 살아가야 되거든요. 우리 대주님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와도요. 엄마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내가 밖에서 활동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고요. 그 말은 내가 아저씨가 돈을 못 벌어와서 내가 가정에 돈이 보탬이 되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사주가 이렇게 집에서의 기운보다는 밖에 상업 영업터의 기운이 사주하고 너무 잘 맞기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면 나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나가면 나갈수록 노년이 더 몸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무슨 말인가 알겠죠? 그리고 우리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요 꼭 우리가 이제 한 끗발이라고 하죠.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내가 노력하는 것도 좋고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은 그 뒤에 운이라는 게 따라가야지만 내가 평탄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. 아저씨를 보면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그 운이라는 한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하는 게 무슨 말인가 알겠죠. 정말 전형적인 불로소득의 기운이라고는 없고 내가 한 만큼 돈을 벌어야 되고 또 뭔가 누가 옆에서 스포트를 확 밀어주면 도와주는 사람이나 뭐 이렇게 뇌를 받쳐주는 사람이나 이렇게 있으면 쭉 뻗어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냥 계속 고서 고만 간다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이 자손은 아픈 손가락의 자손이라고 느껴지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뭐가 꾸준하게 탁탁탁탁 안 가다 보니까 또 색안경을 끼고 보는 주위 사람이라든지 가족이라고 보면 한량으로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인가 알겠죠. 왜? 사주는 안 그래요. 사주는 정말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처자식 안 굶기고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. 그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는 그래서 조상이라고 다 같은 조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. 왜? 조상이라면 자손을 도와줘야지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.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월력의 조상을 가지신 분들은 뒤로 내다앉아 있고 시발이 없는 조상들은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. 그렇습니까? 그래서 뭐 조상을 뭐 대우를 해주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. 네. 본인의 사주를 봤을 때는 정말 내가 어디 가서도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큰 소리 치고 다녀야 되고 남 머리 밑에 내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사주는 아니에요. 내가 머리 내 머리 위에는 머리가 없어야 돼요. 내 머리 밑에 머리를 두고 손발을 두고 사람을 거느리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직장 생활로 하고는 맞지가 않다는 거죠. 내 업을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내 사주대로 살아가는 게 편하다는 말이거든요. 그런데 우리 아저씨를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노년의 줄에 들어가 온다고는 하지만 노년이 정말 좋아요. 노년에. 그 말 뜻은 내가 중년에 내가 해보지 못한 거를 노년에 실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년에 계획했던 게 노년까지 내가 그걸 포기하지 않고 이어간다면 뭔가 성과가 들어온다는 거죠. 사람이 들어오고 금전이 들어오고. 그래서 나는 우리 할머니는 그래요. 우리 대주님한테는 참 불쌍하고 가엾고 고생 많았다. 그리고 우리 기주님한테는 좀 더 대주를 두 사람이 이렇게 갈라 쓰지 않는 이상은
좀 더 대주를 마음 쪽으로나마 믿어주고 밀어줘라. 그러면 두 사람 노년이 정말 편안해질 것 같아요. 무슨 말인가 알겠죠? 네. 하고 제사 잘 지내주세요. 부모님 제사는 또 형님들이 지내니까 네. 또 한 번씩 뭐 그 위에 우리가 제사라는 거는 네.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렸을 때 기억하는 선에서의 그런 분들을 제사를 지내지 기억을 못하는 막 몇 대 뭐 이런 제사 안 지내잖아요 대부분 네. 네. 그런 것까지 찾아서 지내라는 말이 아니라 네. 내 부모를 공경하고 돌아가셔서도 내 부모를 잘 모시면 그 부모가 또 그 위 때 그 조상들한테 아이고 저 새끼 저 내 새끼인데 좀 도와주이소 내 부모는 바로 원력을 줄 수는 없지만 그 위에 원력을 주신 조상들한테 막 부모님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네.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는 꼭 천도제를 해드려라 꼭 제사를 지내줘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.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잘 챙기고 하면 네. 전반적으로 본인 애들은 노년이 조금 두 분은 조금 늦어요 뭐 지금까지 뭐 먹고 살고 다 했겠지만 내가 정말 내 집에서 걱정거리 없이 금전이든 건강이든 모든 부분에서 걱정거리 없이 두 발을 펴고 잘 수 있는 거는 노년부터다. 무슨 말인가 알겠죠? 그 노년이 몇 년입니까? 우리가 노년이라는 건 요즘 100세 세대에 60살이면 꼬마 취급하잖아요. 우리가 노년이라는 건 한갑노년. 그렇습니까? 네. 60부터 몇 년 안 남았니? 몇 년 안 남았니? 그러니까 그동안 잘 해오신 거라고요. 그래 이때까지 제가 뭐 살아오면서 네.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또 남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뭐 불로소득이라든지 무시 네. 운이 따르는데 제 같은 경우는 운빨 이런 거 전혀 없고 타고난 사주가 예, 그래요. 고통만 이렇게 좀 네. 사실 먹고 사는 데는 별 뭐 지장 다 남들이 삼시 세끼를 먹고 네. 그래 하는데 그에 비해서 제가 하는 비해서는 노력의 대가로서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. 지금까지. 이제 거의 다 왔어요. 그 곱이 다 왔고 네. 앞으로 한 3년? 3, 4년? 요것만 지나고 나면 좋을 거예요. 그래서 또 집사람 나름대로 또 티격태격 또 싸우고 또 우리가 올 적에도 또 나는 솔직하게 엄마가 보따리 쓰고 도망 안 간 게 조금 의아스러워요. 그렇지. 응, 진짜. 내가 처음에는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, 네. 이제 같은 남자다 보니까 웃자고 그 소리는 했지만, 네. 지금 이제 엄마의 이렇게 사주를 들다 보고, 엄마를 이렇게 한번 딱 들다 보니까, 네. 이 엄마가 왜 보따리 사고 도망을 안 갔지? 뭐 아저씨 뭐 특별한 매력이 있나? 나는 그래도, 생각이 있는 게. 그래도 우리들은 이제 뭐 어쨌든 소개를 해가 결혼을 했고, 연애를 해가 결혼을 했는데, 결혼한 순간부터 그진 싸운 것 같아요. 뭐 티격태격 싸우고 뭐 사소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싸운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싸우는 거에 대해서는 무슨 종류가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요, 엄마. 내가 아저씨 편드는 건 아니에요. 나는 두 사람이어도 누굴 욕은 정확하게 하거든요. 이게 엄마 사주예요. 우리 아저씨가 아니라 다른 남편분이 여기 왔어도 아이고 왜 보따리 사고 도망 안 갔노 이 말이 나올 겁니다. 무슨 말인가 알겠죠?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. 과거가 힘들고 현재가 힘들어서 이제 특히 엄마 아빠 나이쯤 되면 내 노년은 어떨까? 내 미래는 어떨까? 그게 걱정이 돼서 오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들의 앞을 먼저 보는 거예요. 과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. 맞습니다. 야, 네 과거에 뭔 장사하다 망했지. 이거는 연금할 수도 있죠. 맞췄으니까. 네.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양반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걸 조심해야 될지 노후가 어떤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점을 볼 때도 그래요. 이 사람들이 노년이 날씨로 비유하면 맑음인지 흐린지 어두운지 저는 이런 걸 보고 말을 하거든요. 근데 본인 애들은 정말 지금까지는 정말 어두워요. 정말로. 진짜 말 그대로 이 날씨가 구름이 개일만 하면 또 먹구름이 오고 개일만 하면 먹구름이 왔거든요. 맞습니다. 그런데 이제 본인의 노년의 기점으로 해서는 거기 다 먹구름이 걷어져요. 물론 이제 여기서 오해를 안 해야 되는 거는 뭐냐. 걷어진다고 해서 막 일확천금이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조그만한 걸 하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하고 속 편하고 내가 조그만한 거 하더라도 막힘 없이 브레이크 안 잡히고 편하다는 거죠.
밥을 한 끼 먹어도 지금 밥 한 끼 먹는 거와 노년에 밥 한 끼 먹는 거와는 틀리다는 거예요. 잠을 자는 것도 그렇고. 그리고 큰 사고수라든지 건강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무슨 말인가 알겠죠? 어?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. 저 여기 온 이유는 저 우리 애 때 물어봤습니다. 네. 애가 지금 저 서울에 있는데 네. 저 사귀는 딸아가 있어가지고 네. 자기 한참 이제 불이 붙었는가 봐요. 네. 그래서 뭐 그전에는 뭐 결혼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궁합을 네, 한번 보고 싶고 그 여자 이름하고 다 알아요? 네. 그럼 여기 얼마에 적어줄래요? 아들하고 그 여자에 좀 적어주세요. 41일 양력 생일이에요? 음력 음력 생일이에요? 얘네들 결혼을 한대요? 아니 아직 나이가 좀 있고 해서 저는 조금 늦게 했으면 싶거든요 우리 아들은. 근데 지금은 그냥 막 그래 친구처럼 사줘라 이렇게 말만 던져주는 식으로. 예, 근데 괜찮은가 봐요 자기 그 우리 아들로서는 좀. 자기 눈에서는 차분하고 엄마. 여자보다는 연상이 좋고 그래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가 봐요. 맞아요. 이 아들은. 예. 동갑이라기보다는 예. 또 밑에 나이가 어린 친구보다는 예. 한두 살 예. 아니면 두세 살 예. 이렇게 연상이 좋아요. 그런 사람 좋답니다. 두 사람 간에 이 두 사람을 보면 끼리끼리예요. 궁합은 괜찮다는 거예요. 궁합은 괜찮은데요. 예. 이제부터 들어야 돼요. 예. 아까 엄마 말대로 아들은 결혼을 늦게 하셔야 됩니다. 정말 빨라도 34살 전에 결혼 절대 안 돼요. 자꾸 빨려요. 중요한 건 뭐냐.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. 천성은 여자고 천성은 이렇게 여자처럼 엄마처럼 이럴지 모르겠지만 속에 있는 사주는요. 남자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. 강하다는 거죠. 우리가 자석도 플러스 플러스가 붙으면은 밀어내죠. 네. 결국은 내 가정을 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네. 밀어내요. 연애할 때고 결론적으로 결혼할 때는 다르다. 결론적으로 우리 니하고 내가 둘이 똑같아. 자, 둘이 내가 그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. 네. 이 둘이가 결혼하면 두 사람 결혼 생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이 말을 하려고 했어요. 그나마 조금이라도 여기서 좋은 말이 나오는 거는 아들보다 여자가 나이가 조금 많다는 거. 그나마 왜 나이가 많으면 한 살이라도 더 많으면. 천성으로서 얼마든지 참으려 하고 이겨내려고 하고 할 수는 있거든요. 그런데 결국은 그 천성이라는 거는 내 속에 있는 사주를 이겨먹지는 못해요. 결국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. 무슨 말인가 알겠죠? 네. 그래 어릴 때가 한 스무 살 때? 14살 때?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우리가 한번 보러 갔는데 절대 30살 이전에 가면 무조건 한번 보따리를 싸고 오니까 절대로 32살 이전에는 보내지 마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는 여자를 사귀도 뭐 진정한 이런 여자의 교제가 아니고 또 그래서 이제 지금 나이도 좀 성인도 됐고 또 직장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정도 또 결혼할 나이도 됐지만 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한 10년 이렇게 전에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서 또 괜히 엉서 또 뭐 어떤 사고를 치부릴까 또 그런 싶은 마음에 어떠면서 또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겠다. 그래서 자기는 이제 우리 애는 지금 이게 억수 궁금한가 봐요. 오늘 우리가 이 온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뭐 좋은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고 이제 들었으면 좋겠는데. 근데 이 친구들도 둘이서 어디 가면
궁합을 보면 네. 아마 아니라고 할 것 같은데 철학가 말고 점집에 가면 자기도 이제 안 받겠죠. 철학관이나 이런 데 가면 네. 괜찮다고 할 겁니다. 왜? 두 사람 간에 살이 안 섞여 있기 때문에 상충살이라든지 원진살이라든지 무슨 충이 있거나 이런 건 네. 없기 때문에 네. 철학관에서는 뭐 괜찮다. 뭐 기껏 해줄 수 있는 말은 뭐 결혼 조금 뭐 조금 더 있다가 해라 이 정도 선이지.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사주인은 철학적으로는 볼 수는 없다는 거야. 철학이라는 거는 이름이랑 이름 석자랑 생년월일 생시 가지고 이 친구가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니는 나무고 니는 물이고 뭐 이런 식으로 네. 표현을 하잖아요. 그렇죠. 우리는 합이라는 말은 결국은 이 집안에 이 성씨의 집안과 이 성씨의 집안의 조상 간의 합의가 들어가고 합의가 맞나 안 맞나 물론 이렇게 설명 눈으로 보이게끔 설명할 수 없는 얘기를 해서 네. 믿고 안 믿고의 차이점이지 무속인이 저는 궁합은 제가 무속인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궁합만큼은 이 무속인이 합의를 볼 수 있는 철학이 아니라 무속인이 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. 네. 신년운세 같은 경우는 무속인보다는 철학관이 더 속이 시원해요. 그렇죠. 철학관은 1월달에 뭐 해라 2월달에 뭐 해라 이렇게 집어주니까 그런데 무속인이 야 너 1월달에 뭐 해라 2월달에 뭐 해라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. 통상적으로 몇 년 뒤니 어떻게 될 거고 뭐 어떻게 될 거고. 네 맞습니다. 저는 이 결혼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해서는 안 되는 결혼이라고 봅니다. 그렇습니다. 왜 그러냐면 또 안 되는 이유도 네. 우리는 절에를 또 꼬박꼬박 다니고 네. 또 그쪽에서는 또 교회를 또 다닌다 하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또 같은 성씨는 다르지만 네. 같은 뭐랍니까 형제 네. 뭐 그런 것도 좀 얽히고 섞이고 해서 이제 그런 걸로는 네. 아빠 세대는 그런 게 좀 통했지만 네. 이제 이 젊은 친구 세대는 네. 뭐 그런 걸로는 안 통하고 네, 맞습니다. 그렇다고 맞습니다. 해서 너가 헤어지라면 또 얘 둘이가 더 붙을 수 있으니까 뭐 지켜보이소. 궁합이 안 좋다 이런 말도 하지 말고요. 아직 너가 결혼 시기가 둘 다 아니더라. 네. 한 몇 년 좀 더 있다가 해라. 일단 20대는 연애만 하고 서른 넘어서 해라 엄마가 해줄게. 그러면 지금 서른 넘어서 할 바에는 결혼 안 한다 또 이렇게 나오는데 자꾸 얘. 자, 그 자체가 있잖아요. 이 친구는 이 친구야말로 엄마 품에서 젖밟대 자식이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. 크고 나면은 집을 출가하고 나가고 혼자 살아가야 되는 자손이에요. 왜? 부모가 있어도 외로운 사주다 말입니다. 이는 친구들이, 이 여자친구도 마찬가지고 이는 친구들이 결혼을 빨리 하려고 해요. 왜? 사주 자체가 외롭다 보니까 내 가정을 가지고 내 가족 구성원을 만들려고 하거든요.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. 무슨 생각이죠? 이 친구만 보면 얼마든지 왜 결혼을 빨리 하려고 하는 마음은 나는 알겠어요. 그런데 그 결혼이라는 거는 시기가 있단 그렇죠. 말입니다. 그렇죠. 시기가 있죠. 옛날에 어르신들이 네 몇 살에 결혼해?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어요.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본인 애들 조상이다 말입니다. 그는 조상들이 이 자손들의 홍기, 내 자손이 짝을 만들어주고 인연법이라고 하죠, 요즘은. 그렇게 만들어 거의 순리대로 봐야 되는데 인간 전부 다 뭐 자기 사주를 알 수 없다 보니까 자기 천성에 좋아서 아이고 잘 맞고 잘 먹고 잘 맞으면 사는 거지. 일하다 보니까 이혼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거예요. 네. 일단은 본인 애들이 제일 궁금한 이 자녀분들의 궁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아니라고 보고요. 네. 그리고 저는 2년 안에 이 두 사람이 등을 돌리는 걸로 보여요. 2년 안에는. 무슨 말인가 알겠죠? 알겠습니다. 그럼 일단 막 교제를 해봐라. 그렇죠. 그렇게 많이. 사주 자체도 너무나도 강한 친구이기 때문에 네. 너무 강하게 하면 오히려 튕겨져 나가거든요. 부하지죠. 그래서 뭐 나쁜 소리는 안 나오던데 뭐 아직 결혼은 아니다. 그래하고 놔두는 거죠.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그래 보시면 돼요. 아무튼 걱정하시지 마시고 또 한 두 가지 더 있는데 뭔데 빨리 말하시죠. 빨리 할게. 네. 지금 뭐냐면 우리 그 한 2년 전에 집사람이 그 처갓집을 상속을 받았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노후에 그렇게 살아도 되는지 그렇게 상속받은 집에 가서 들어가서 산다고요? 예. 왜 그 이제 팔려면 막 뭐 돈 내야 되고 해서?
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뭐 세입자가 있긴 있는데 이제 본인이 또 나이 살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? 아니 그냥 살고 싶어요. 예. 내가 상속을 받아서 지금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해놓고 그냥 뭐 아빠 정년 퇴직하면 뭐 공기도 좋고 이러니까 그냥 뭐 그러니까 살자. 그랬는데 어디든 물어보면 뭐 여자들은 또 자기 친정적으로 들어가는가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. 뭐 여자들은 뭐 친정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저는 뭐 조금은 좀 무의미하다 뭐 그런 거는 크게 그는 말이 맞다고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.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. 이거를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뭐 그는 경우도 이렇게 손님들 사례라든지 내 신도들 사례라든지 이런 걸 많이 봤어요. 내 부모가 상속을 하고 살아생전에 살아계시면서 내가 상속을 받고 그는 집에는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해준 집, 그러니까 생전에 살아생전에 내 부모가 살아있던 집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. 그건 아니에요. 무슨 말인가 알겠죠? 알겠습니다. 근데 이거를 왜요? 이러면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. 모르겠어요. 또 이렇게 제 말고도 연차가 많이 되고 이렇게 된 원력이 강하고 오래된 선생님들은 그에 대한 설명을 또 뭐 하겠죠. 또 그만큼 내보다 오래된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. 근데 저는 그게 그냥 육감적으로 할머니가 살지 마라. 그런 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그는 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그럼 정리를 해야 된다면 설명을 못 하겠어요. 정리를 해야 된다면 그래서 정리가 맞다. 빨리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몇 년 더 있어요. 그거는 시기가 영적으로는 상관은 없고요. 본인에 대해 흐름을 봐서 하는 거겠죠. 또 하나 뭔데요? 빨리.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우리가 그 아파트를 한번 해놨는데 어느 쪽이 괜찮은지 그 애 이름으로 사실 명의는 돈은 제가 내지만 돈은 제가 내고 어떤 데서 사는 것도 내가 살 수가 있는 집인데 그거 언제 잡은 건데요? 한 3년 작년에 한 개 하고 그다음에 한 3년 전에 그랬죠.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애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번지만 요즘 적어주세요. 두 군데다 번지만 뭐 무슨 시 필요 없고 무슨 동 필요 없고 숫자만 다 적어주세요. 위에 거 팔고 밑에 거 괜찮아요. 특별로 애 이름으로 해? 아니 이걸 하나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? 네, 두 개 중에서 자 이걸 아파트를 네, 정리는 이거 정리하시라고요 이거. 그럼 애 이름 반정해도 됩니까? 애 우리 아들 이름으로. 이것도 그렇게 틀어 좋은 건 아니거든요. 가장 좋은 건 이거 두 개 다 안 했으면 좋겠고요. 다 팔고 때려치웠으면 좋겠어요.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면 하나만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는 갖고 가야 된다면 이걸 갖고 가시고요. 그런 게 아니라면 이걸 다 그냥 난리 부시고 새로 했으면 좋겠는데 두 개 다 터가 안 맞아요. 쟤는? 아 본인도 마찬가지. 그렇습니다. 본인 아들뿐만 아니라 본인 두 분 엄마 아빠까지 다 봐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예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시겠죠? 예. 아, 또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. 오늘 좋은 얘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